오늘도 역시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제가 아침에 출근길을 보니까 길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밤사이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등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특히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는 빙판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. 큰 길은 제설 작업으로 눈이 많이 녹았지만 교량이나 이면도로는 눈이 그대로 얼어버려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. 가능하면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,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경보가 내려진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고요. 강원도 광덕산의 체감온도는 영하 27도를 기록할 정도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보시면 영하 11도,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.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. 오늘은 구름이 조금 낀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. 어제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이고요.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현재 서울, 춘천 영하 10도, 대전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고요.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, 대구, 창원 3도, 부산 6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옷차림 신경 써서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